계양군은 지난달 26일 경로 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제21회 노인의 날을 행사를 계양구청 6층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계양구 노인복지관 및 계양군의 세계 노인문화센터의 실버체조, 합창, 고전무용, 검도의 식전공연, 기념식, 축하공연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축하공연은 한우제 풍물 따는 신명나는 사물놀이를 비롯하여 한국민요와 트로트 가수의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져 어르신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또한 기념식에서는 모범노인과 노인복지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패를 수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박효우 구청장은 기념사에서 여러 기관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도움으로 뜻깊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끊임없는 건강관리와 자기개발을 통해 100세 시대에 건강하고 존경받는 노인이 되기를 당부드렸습니다.